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예, 12월의 총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예,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고요. 끝이 좋으면 우리가 새롭게 맞게 될 2021년도, 예, 좋은 기운으로 맞아 드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의미 있겠지만 어쨌든 12월이 좋으면 다 좋아. 자, 아시겠죠? 자, 선택지는 네 가지예요. 자, 전반적인 두루두루, 예, 여러분의 영향력, 예, 여러분의 인생이나 앞날이 중요하시다면 첫 번째 선택지. 자, 다 필요 없다. 나는 금전적인 게 중요하다. 내 인생은 금전을 중심으로 흐른다. 그러시다면 두 번째 선택지. 자, 세 번째 선택지는 섹슈얼 타로예요. 좀 임팩트 있는, 예, 대인관계도 대인관계지만 그런, 예, 이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세 번째 선택지. 자, 그게 아니라, 자, 나는 진실하게 찐 사랑을 원한다면 네 번째 선택지예요.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선택지까지, 자, 이 타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선택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선택지부터 가보겠습니다. 12월의 총운이에요.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 12월 여러분의 전체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이거 굉장히, 예, 기가 막힌 타로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인데요. 여기 연인의 타로, 사랑의 타로, 부부의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요즘 반짝반짝하죠? 조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또 행운과 금전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개를 달린, 예, 여신이 황금의 동전을 들고 있어요. 자, 12월 여러분들은, 예, 부부의 타로, 사랑의 타로가 있지만 요거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연애 쪽은,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기는 하시겠지만, 예, 근데 딱히, 예, 사랑이 이루어진다거나 막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그건 일단 제가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황제고 황금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고요. 뭐 일을 하다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 일이 많아요. 여러분은 대인관계 문제가 아니라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와요. 일도 잘 풀리고 황제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거, 여러분의 고집을 자,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셔서 그거를 쟁취하시는 겁니다. 예.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이뤄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거는 시험운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일부러 조명에 반짝반짝하게 비치게 그대로 놔두고 있고요. 자, 12월, 예, 결과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에 대한 자기가 꾸준히 그 추진해 왔던 것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비즈니스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모두 돈으로 연결될 거예요. 자, 이건 그만큼 2020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예, 보답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2021년 시작이 좋습니다. 끝이 좋고 시작이 좋아요. 비즈니스는 A 플러스 플러스 드릴게요.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돈을 벌어들이고 계시니까요. 뭐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시고, 예. 여러분은 보람을 찾으실 거예요. 보람. 그러니까 더 의욕적으로 몸이 막 움직여지시겠죠? 예. 날개를 달았습니다. 황금의 동전. 예. 자, 여기 칼은, 예. 그만큼, 예, 일도 많고, 예, 스트레스도 많고, 힘이 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뭐 그런 건데, 이 정도로 보답이 따르고, 돈이 있다면은, 예, 뭐, 그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막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황제니까 행운도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추진력 있게 자신이 생각했던 거 밀고 나가세요. 이거는, 예, 2000, 20년 12월도 12월이지만 의미가 좋습니다. 예. 새해를 맞는 아주 좋은 타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여사제가 있어요. 이건 사랑의 타로에서 여사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연애 쪽도 이루어지실 거예요. 뭐 재회라면 재회, 그리고 썸남과 뭐 짝남 짝녀 뭐 관계의 발전이 있지만, 자 그건 여러분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지 좀 찝찝하실 거예요. 자 이분은 여기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입을 벌리고 있죠. 이분의 마음속에는 좀 호기심, 다른 여자에 대한 호기심,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집중하기 좀 어려워요. 자, 성향 자체가 그래서, 분명히 이분이 여러분 옆에 있겠지만, 옆에 있어도 좀 외롭다, 그런, 예,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하지만, 예, 진실되긴 합니다. 자, 그분의 마음이 진실되긴 하고요. 예. 근데, 예, 그냥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의 성향이에요. 예, 좀 다른 이성을 힐끔거리는. 자, 순수함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예, 상대방 이성의 마음을 자, 의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너무 예, 여러분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예, 그분한테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황제의 타로가 있어요. 그죠? 비즈니스 제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고집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너무 일이 잘 되니까, 두루두루 잘 풀리니까, 이게 고집이 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너무 끌어당기지만 마시고요. 예, 이분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 거예요. 여사제, 억지로, 예. 모든 것 하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좀 여유를 주세요, 여유. 여유를 주시면, 예. 그분이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 거고, 그런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완벽주의가 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그런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제가 두 가지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비즈니스 대박. 그리고 연애. 예,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는 될 거지만 예, 상대방이 좀 마음을 열 그런 시간은 주셔야 된다. 이게 딱이 여러분 12월 달에 여러분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분명합니다. 비즈니스는 대박 날 거예요. 뭐, 이거는 예, 가만히 두셔도 따라올 거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과도 잘 이어질 겁니다. 짝남, 썸남, 뭐,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는 게 좋아요. 연락 기다리시지 말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정말 아무도 없으시다면 뉴페까지도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연락이 되고, 그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시고,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다가올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거. 자, 12월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황제입니다. 그것도 황금의 황제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다잘 풀리실 겁니다. 다만, 황제 아시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짜증내지 마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예. 이거, 예, 좀 무시무시한데,
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황제 짜증내고 그러면은 대가를 치러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저랑 같이 내다 봤잖아요. 예. 여유 있게 하신다면은 예,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그러면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은 사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는 될 거예요. 그래도 예. 너무 큰 욕심. 예, 12월 여러분의 키워드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만 부리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충분히 잘 되실 거니까 욕심만 부리지 마세요. 자, 마무리하는 타로 하나 가보겠습니다. 태양이요, 태양. 무조건 좋으시고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12월 대운이요, 대운. 아, 참 차분하게 2020년 마무리하시고 2021년은 새로운 하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에 최고의 선택지. 황제고 태양이고 나왔으면은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욕심만 부리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선택지 응원드립니다. 복타, 복타. 12월의 총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12월 여러분들의 총운인데요. 제가 일단은 조금만 웃으면서 자,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댄스,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자, 변화의 순간이 왔고요. 이 순수함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게 뭐냐. 여기, 예. 축제를 즐기는 여인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12월 여러분은요, 괜히 마음이 들떠요. 마음이 너무 들뜨고 코에 바람이 들어간다 그러죠. 콧바람이 들어간다 그러죠.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그리고 누페가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버려요. 그게 12월이에요. 제가 근데 왜 웃음으로 시작했냐? 여기 보시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한 노력이 필요한 12월이에요. 여기 지팡이 보이시나요? 이거는 노력을 상징하는 타로고, 여기 이렇게 아이를 껴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감정이 들뜨고, 예, 일을 해야 되는데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고요. 야, 누페가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자, 그런 상황, 조금, 예, 뭐, 핀트가 어긋났다고 할까요? 예. 일을 해야 될 때인데 이성이 들어옵니다. 이게 좀 부딪히는 식이에요. 야, 요, 야, 이런 타로는 좀 드문 타로이긴 해요. 자, 12월 여러분은 이한 달간의 노력한 결과가 결실이 2020년 여러분이 일군 이 1년의 모든 그 결과물이 들어오는 달이 12월이에요. 자, 근데 예, 들어온다고 해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뭐 돈이면 돈, 그리고 뭐 시험이면 시험은 발표는 뭐 결과의 발표나 그런 거는 예, 1월로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12월은 지팡이에요. 대박의 예, 기운이 들어오는데 들어오게 하려면 12월은 예. 그만큼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축제를 하는 뭐 여인 말씀드렸죠. 그리고요, 남자가 여러분의, 예, 여러분을 훔쳐보고 있어요. 뉴페도 자꾸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자꾸 건드립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딱 닫고 성실하게 노력하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코뿔소로 상징되는, 예. 연애는 일단은 미뤄두시고 비즈니스와 일에 집중하려 하시겠지만 그게 좀처럼 잘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성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 댄스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춤을 추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시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시면 안 돼요.
이번 12월만 성실하게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도 손에 얻고, 그리고요. 자, 이렇게, 예, 이성이 들어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 예, 어긋났을 뿐이에요. 이번 한 달은, 예, 비즈니스에 더 신경 쓰세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 2021년 1월만 돼도 느낌 오실 거예요. 좋은 인연도 들어오고, 체인지, 예. 그리고 댄스, 인생을 즐긴다. 자,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풀려서 뭔가 사람이 밑받침이 돼야지 마음이 편안하게 그야말로 인생을 즐길 수 있겠죠? 이번 한 달만, 12월만 견디시면 되시는 거예요. 체인지. 여러분의 2020년과 2021년은 2020년의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뀝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좋은 타로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무조건 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결실을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고민하지 마세요. 머리를 산발한 이 소년이 있죠. 고민하지 마시오. 예, 갈등하지 마시고 연애는 좀 제껴두세요. 예, 뉴페가 들어오고 뭐 근데 이거는 제가 딱 보니까 재회 쪽은 아니에요. 뉴페 쪽입니다. 뉴페. 자, 그러니까 갈등하지 마시고 일단은 비즈니스와 일, 특히 공부, 학업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너무 샴페인 일찍 터트리시면 아무것도 손에 쥔 것도 없이 예. 뭐 이성이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첫째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아무리 흔들리고 코에 바람이 들어오고 예.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도 여러분은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히 공부겠네요. 공부와 비즈니스 하던 거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면서 뭐 대인관계는 일단 뭐 여기 이 스트레스 예뭐 골치 아픈 인물이 한 명에서 두명 정도 있겠지만 그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동수는 당연히 예 12월 달에는 없으실 거고 예 없습니다. 딱히 뭐 전차라든지 그런 타로는 안 보이거든요. 다 그리고 야 여기 순수함의 타로가 있는데 요요요요요 머리를 산발한 소년과 같이 딱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대인관계. 저는 연말 모임도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딱 끊고 약은 마다하지 마시고요. 너무 휘둘리는 이런 아이들, 관리자에서 너무 휘둘려 버리세요. 그거 안 좋아요. 딱 끊고 차분하게 이한 달만 꾹 참으세요. 정말 두 달도 아닙니다. 이한 달만 꾹 참으시면 여러분은 인생을 씹어 드실 수가 있어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체인지, 변화, 180도 맨발에서 벤츠까지 지금까지 맨발이었다면 이제는 벤츠입니다. 180도 달라지실 거니까 제 말을 딱 한번 믿어 주시고요. 자, 내 인생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라. 요거 12월 딱한달 남은 겁니다. 두 달도 아니라 한 달이니까 견디실 수 있겠죠? 그죠? 뭐두 달도 아니라 한 달인 거예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라. 존중하라. 존중하라. 예, 상대방을 존중하라.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그죠? 급하게 생각할 거 없고, 혼자서 이거 지금 집중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존중하시고, 예, 그분의, 아직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지, 급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건 지금 비즈니스입니다. 일이고 공부예요. 특히 공부예요. 샴페인이 일찍 터트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 12월 한 달만 조금 견디시면 돼요.
자, 월드 완성의 타로입니다. 이건 뭐 대박이에요. 목적 달성, 결과, 획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로는 지금 12월 마지막 그한 달까 한달 노력을 멈추지 말라는 조언이에요. 아셨죠? 이건 여러분 여기서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됩니다. 좀만 참으세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2월에 총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운이죠? 세 번째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12월의 총운이고요. 저는 이렇게 모두 타로를 오픈했습니다. 자, 특이사항이 없어요. 자, 특이사항이 없다는 건 여기 보시면요. 자연의 타로가 있습니다. 정체,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욕심이 나실 거예요. 12월이니까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12월을 굉장히 다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연말이니까 일이 잘 풀렸으면 더 좋겠고 자, 그런 기대감에서 오는 상대방과의 부딪힘이에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제외의 연락이 있을 거예요. 제외의 연락은 있지만 제가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상대방이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장 아쉬워서 여러분은 생각하는 감정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서로 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황제예요. 여러분이 생각나서 좀 아쉬워서 그렇게 오는 연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너무 덥석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타로입니다. 요거는 제외 가장 크고요. 연락이 오실 거예요. 그게 12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월은 특별히 뉴페나 그런 건 아니고 제외로 인해서 들어오는 연락,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설레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연락을 정말 관계를 발전시키고 제외까지 가시려면요. 너무 급하게 상대방을 대하지 마시고요. 대화로 차근차근 풀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분이 좀 아쉽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진실함에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마음을 의심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 자기가 좀 힘들고 아쉽고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건 뭐, 나쁘게 말하면 내가 보험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뭐, 쉽게 그렇게, 뭐, 자기가 원할 때 들어오고, 싫으면 가고, 뭐, 그런, 뭐, 쉬운 사람이야? 뭐, 그렇게 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여러분밖에 없었으니까, 이분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자. 관계의 발전을 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이 관계를 진행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말탄 기사가 있으니까 비즈니스에서는 이동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를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개혁하시는 것까진 좋아요. 하지만 황금의 타로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신다는 건 이번 달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기에 좋은 이동수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여섯 개의 황금의 동전, 아이에게 어머니가 물을 주고 있죠. 뭐 돈의 흐름이 막히진 않을 거예요. 뭐 받아야 할 돈이 있으시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만큼 들어오실 겁니다. 월급이 뭐 밀리는 일은 없다는 그런 타로고요. 네. 뭐 적당히 나눠서 들어오도 뭐 어쨌든 들어오실 거예요. 황금의 기운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12월 한 달을 원하시겠지만, 특별하시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한 달로 삼으셔야 되고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일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뭐 그러면서 모임 뭐한번 정도 있으시겠죠? 예.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외 연락이 오는 그 정도의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 타로는요, 그냥 평범함을 상징하는 꾸준한 인생 길, 여러분이 그냥 12월도 다른 달과 다름없이 바쁘게, 그리고 좀 평범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냥 지나가는 한 달이지, 자꾸 의미 부여를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예. 이 날카로운 이빨, 시뻘건 하마예요. 눈, 입을 쩍 벌리고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사람들과 다투고,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연말을 조용하게 지나가셔야 되는 여러분이세요. 뭐, 특이사항 있다면은 재회의 연락이 온다는 거. 그리고 그 연락을, 그 재회를, 예, 만드시려면, 연락을 재회로 만드시려면 대화가 필요하고 너무 빨리 진행시키지 마시라는 거. 근데 그 연락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도 기분이 막 좋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감정을 상징하는 사랑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예, 12월은 똑같이 너무 들뜨지 마시고, 예, 안정을 우선으로 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올 돈은 들어옵니다. 딱히 불로소득은 아닐 거고요. 지팡이, 뭐, 그냥 성실함이 필요하고, 또 이동수도 있습니다. 요거 특이사항이네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다거나, 새로운 부서로 옮기신다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자, 하지만 뭐 전차나, 뭐 비즈니스, 뭐 이런 거 딱히 태양이나 이런 거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새로운 일에 뛰어드시는 건 이번 달이 아니에요.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재회의 연락이 있다는, 자, 그런 한 달이니까 내 사랑의 해답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달콤할 것이다. 그저 너무 덥석 물지 마세요. 물론 그분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예, 들떠서, 예, 이거 일회성의 만남으로 그치시면 안 돼요. 길게 가시려면은 대화를 먼저 하세요. 대화를.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자, 일회성의 만남에 그치지 않으시려면 대화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입니다. 예. 맞아요. 딱히. 예. 아시겠죠? 특이사항을 뭐 바라시기보다는 연말을, 예, 가족과 함께 아니면 연말을 혼자 좀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이면은 자신을 안정시키는 게 첫째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들뜨고 싶어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다른 달과 똑같이 변함없이 자,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뭐 여행 가신다던가 그런 것도 좀 비춰 드릴게요. 자, 심판의 타로 빵빠레가 울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한테 연락을 알리고 있는 그런 타로예요. 그죠? 연락이 옵니다. 나팔이 울리죠? 재회의 연락, 그건 있으실 거예요. 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여러분의 12월의 총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2월 여러분의 총운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여기서는 시뻘건 타로, 그죠?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고, 먹은 것을 토해내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 마음을 닫고 계십니다. 요거, 비즈니스, 뭐, 금전적인 기운은 제가 요거, 뭐, 좋아요. 일단 좋고,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연애가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한 장의 타로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게 결론인데, 치유예요, 치유. 그리고 감사가 있고요. 대인관계가 특히 좋은 게, 귀인이 들어오는 게 여러분의 12월입니다. 이 기운, 기, 아, 귀인이죠. 귀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12월은 다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함,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 뒤에 이렇게 황금의 동전 후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횡재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수입 들어올 거니까, 뭐, 연말 보너스가 될까요? 어쨌든, 기대해 보시고요. 자, 싸우지 마세요. 상대방 대인관계에서 특히 의견 대립. 요럴 때는 여행을 가신다거나 그러면, 일이 좀 꼬일 거고요. 뭐, 뭘 잃어버린다든지, 뭐, 돌발 상황이 하여튼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유, 치유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동수 약간 80점 정도 드릴게요.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많은 다툼이 예상돼요. 오해가 쌓이고 그 쌓인 오해가 터지는 게 12월입니다. 여러분은 싸움과 용서와 화해가 같이 들어있는 달이 이 12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싸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대인관계였고요. 그리고 그런 용서와 화해는 이 귀인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풀릴 겁니다. 싹 눈높이 풀어질 거고요. 감사의 타로가 있으니까 횡재수 있고요. 자, 이동수는 요럴 때 이동수 어디 여행 가신다든지 멀리 떠나시면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돌발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지 마시라는 말까지는 제가 안 드릴게요. 치유의 타로까지 있어요. 원래 길 떠나면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핵심이 뭐냐. 여기 전차의 타로가 있고, 힘의 타로가 있고, 남녀가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는 이런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 12월 연인과 대판 싸우실 거예요. 자, 뉴페와 대판 싸우실 거예요. 재와 대판 싸우실 거예요. 무조건 싸우실 겁니다. 대판 싸우는 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싸우면서 정든다고 하죠. 그 치유까지 같이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 제가 그런 말씀 드릴게요. 싸우면서 정든다는 게이 12월에 여러분한테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힘의 타로가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막 헤어져, 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너안 돼, 막 이런 얘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어차피 치유와 화해와 용서를 염두에 두시고 대화를 하셔야지 너무 갈 때까지 가버리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약간 여지를 두시고 이 화해까지 이 12월에 가실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재회를 바라고 계신다면 전차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연락해서 풀자고 하세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뭐 1년, 2년, 3년, 뭐 7년 연락이 끊어져 있던 사이라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한번 움직이시면 자, 치유가 있습니다. 잘 풀어지실 거예요. 그런 기회가 들어있는 한 달이 이 12월입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라서 그런지 서로 좀 들뜨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과감하게 연락 한번 하시면 잘 풀어지실 수 있어요.
자, 연인 사이시라면 대판 싸우실 거예요. 예, 싸우지 마시고요. 뭐 싸우는 거야 뭐 피할 수 없겠지만, 예. 전차와 힘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죠. 예. 뭐 연인 사이 뭐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싸우면서 정들고. 예. 어쨌든 너무 극단적으로만 치닫지 않으시면 되세요. 자, 재회를 바라신다면 과감하게 먼저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거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예, 횡재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감사할 말, 감사할 일, 일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예,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귀인이 들어온다. 아, 귀인 들어와요. 귀인. 사람이 들어옵니다. 의심하지 마라. 자, 귀인이 들어오는데 그분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예, 내민다면 그거는 좀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12월입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복잡해질 수 있다. 그죠? 머리가 아파요. 막 싸워요. 싸워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막 상대방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여러분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작은 오해가 싸워서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자, 복잡해질 수 있는데, 예. 아셨죠? 예, 여러분의 12월 한달 연애에서만큼은 싸움과 용서와 화해가 같이 들어있어요. 싸우면서 정드시는 거니까 대신에 너무 극단적으로만 치닫지 마세요. 자, 마지막 한 장, 요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예, 복잡하게 만드세요. 재회를 원하신다면 먼저 연락하시고요. 만약에 또 싸우셨다, 그래서 좀 꿍한 상태다, 그러면 먼저 풀자고 연락하세요. 뭐 그런 게 필요한 한 달입니다. 12월. 자, 요거 가볼까요? 요거. 태양이에요, 태양.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은 예, 싸움과 화해가 함께 들어있는 한 달이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되실 거예요. 자, 비즈니스에서도 후각 말씀드렸죠? 또 태양이니까 잘 되실 거고요. 자, 귀인이 나타난다. 뭐,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12월은 예. 이동수는 웬만하면 가져가시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누군가 예, 크게 부딪히거나 크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잘 풀리실 거니까요. 큰 걱정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싸움과 화해, 문제와 해결이 같이 들어있는 한달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12월 응원 드릴게요. 복타